아빠가 나를 선산에 가자 그래서 선산을 선산? 딱 갔는데 어, 거기 묘비가 이렇게 다 이제 있는 거야. 거기 다 써 있잖아. 집안에 대해서. 근데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나 느낀 게 다 서울대 온 집안 식구가 서울대였대도 엘리트 집안 완전 엘리트인데 이거 그렇지 공부 쪽으로 완전 하이 근데 오빠는 이제 외국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 CC였다 오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알았대 어우 명절에 갔을 거 아니야 시댁에 그치 막 분위기 되게 막 달라 막 다 앉아서 책 읽고 계시고 막 다 어려운 얘기하시지. 언니네 집은 되게 밝거든. 밝아. 어. 우리 집은 모이면 볼링장 가서 다 같이 볼링 게임하고 약간 막 이러잖아 명절 때. 진짜 밝은 텐션이야 언니네 집은. 그래서 어떻겠어 언니 처음에는? 아 뭔가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이제 뭐 너무 제사라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처지지 않고 좀 파티처럼 즐기실 수 있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테이블 따른 네네네. 선물 다 싸놓고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뭐 드실래요? 녹차 컵 각자 카페에 온 것처럼 이렇게 와. 다 해드리고 식사상 걷어가면서 동시에 술 한잔 하실 수 있게 안주 세팅 싹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 열심히 제사를 파이팅하게 지냈었죠. 너무 사랑받았을 것 같아. 어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너무 싫어했지. 왜? 형님이? 아 형님이 피곤하지. 그렇죠. 피곤하지. 그렇죠. 왜냐면 피곤한 거 자기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한 3년을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좋긴 한데 파티를 몇십 명씩 해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지. 그래서 아 형님이 처음에 나를 워워 시킨 이유가 있었구나. 그랬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가족들이 저는 좀 대가족이에요. 고모도 여섯 고모예요. 예, 시골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잔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복바람에.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은 용돈 주시고 주니까.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어른들은 트로트죠 네, 그랬던 기억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돼서도 남들 다 뭐 발라드 노래 부를 때 저는 트로트 부르고 맞아, 저게 영향이 나서도. 있는 거야 그래서 태권도 선수 이제 한 2년 반 쭉 지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치한테 제가 코치님 저 트로트 앨범 한번 내주시면 안 됩니까? 코치님한테? 저희 코치님한테 태권도 앨범을 내달라고? 왜냐면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의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은 운동 코치한테 코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어. 아 이분한테 얘기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냥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트로트 앨범 하나만 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얘기를 했어요 코치님 뭐라 이랬어? 진짜 웃었죠 웃었죠 이렇게 네, 내가 작곡가도 아니고 어. 뭐 이거 얘 낸다고 해서 이게 네가 바로 무대 가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너 나이 때 트로트 가수를 하면 이 바닥이 너무 쉽지가 않다 너가 너무 어렵다 코치님도 그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셨어?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좋은 코치님이시네 네. 그래서 그 코치님이 저한테 대신 나중에 너가 무조건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어머머머 해가지고 사실 태권도 행사에는 제가 여러 번 무대에 서서 했다? 노래를 했어요 트로트를? 아~ 유일하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던 곳이 태권도 행사 때 어, 그 코치님 멋있는데 코치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어 네. 너무 멋있다 그분 진짜 발굴을 하신 거네 그렇죠. 혜주 씨를 그래서